이게 아침밥이야? 아 진짜. 예? 왜 이래요? 아 하지 마세요. 왜요? 어 썸네일 하이. 오케이 오늘은 이거다.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 게임은 한 5년 만에 해보는 슬렌더맨 시리즈죠. 제가 했던 슬렌더맨 중에 가장 퀄리티가 높은 슬렌더맨이 나왔습니다. 무려 인디 게임인데 4기가예요. 이 게임은 여기 슬렌더맨 밑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이거는 미러월드, 거울세계라는 게 반전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 스토리를 예상해봤을 때 이 아이가 거울세계에 갇힌 거 아닐까요? 그 거울세계의 괴물이 슬렌더맨이고? 어쨌든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뭐야 시작부터 왜 이래 뭐야? 봐봐 이거 봐 실종... 벌써 사람들 실종돼 있잖아. 근데 원래 슬렌더맨이 어린아이들을 납치하잖아요. 뭐야 왜 앞에 왜 잘려 뭐야. 어 난 아빠야. 어 아침밥 부엌에 해놨단다. 밥 먹으렴. 어 그렇구만. 아 내가 아이인가봐 그러면은. 오 야 그래픽 진짜 좋다. 잘 만들었다. 이게 아침밥이야? 아 진짜. 예? 왜 이래요? 아 하지 마세요. 왜요? 어 썸네일 하이. 오케이 오늘은 이거다. 일단 이거 손전등 미리 챙겨. 미리 챙기고 지금 챙길 수 있는 아이템 미리 챙겨놓자. 왜냐면 저 어차피 납치당하거든요. 이런 게임 특성상 나 조만간이야. 어차피 납치당할 거 아이템 최대한 챙기고 납치당하자. 어 집이 이게 끝인가? 아 나 그럼 이, 자야 되네. 왜 집에다가 뭘 잠궈놔. 얘네들은 맨날 공포게임 하면은 맨날 뭘 잠궈놓고 지들이 잃어버려. 그리고 그걸 찾아야 돼 맨날. 오케이 비밀번호 853 됐다 이거다. 가자. 비밀번호 853 됐다. 어 응? 글쎄 세모가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문양이 있네요. 저런 문양이 있으면 뭔가 불안하지 않아? 됐다 먹었다. 하필 지하실에서야 이 분위기부터 마음에. 얘 왜 왼발이야 얘. 아 집이지. 아 이렇게 높이 만들어 놓으면은 나는 어떻게 하라고. 이거 키 안 닿는데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나? 어린애들 위험할 수 있으니까. 그 일단 여기 의자 두고. 야 이 정도였으면은 뭐가 다른 거냐? 의자 챙긴 의미가 있니? 아 이 멍청한 주인공. 어 난 무섭지 않아. 이제 이 주인공이 살짝 그 자존심이 강한 아이야. 방금 분명 놀랐는데 놀라지 난 무섭지 않아! 약간 그런 애들이야. 아 됐다 잔다. 왠지 자고 일어나면 납치당했을 것 같아. 이럴 줄 알았어! 아 꿈의 세계인가? 맞아 슬렌더맨이 꿈에 들어오는 괴물인 걸로 알고 있어. 맞아 맞네. 여기 꿈 세계네. 내 꿈의 아이템 맞죠? 나 이럴 줄 알고 아이템 미리 모아놓은 거야. 어? 근데 지금은 잡혀도 괜찮을 거예요. 아니면 나 못 보거나. 시작부터 나를 따라올 리는 없어. 게임 특성상. 근데 어디 가세요? 따라가야 되는 건가? 따라가 보자. 저를 보시는군요. 야 큰일 났다. 긴 다리에 비해 느리시군요. 됐다. 뭐야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살짝 열려있는데 내가 거기를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느낌상? 그치? 들어가면 안 돼. 어 뭐야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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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뭐야? 어 네네네네 누구세요? 어 아빠가 돌아왔나? 어 아빠 잠깐 가 어, 금방 가요 아빠! 아! 어, 뭐야 여기 어디야 또.
아이씨 내 집이 아니잖아. 여기 어디야? 아이 나 손전등 아이템 다 먹고. 어? 그래. 아 이거 가지고 뭔가 손에 안 닿는 무언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? 아 뭐 딱히 없는데 아이템? 이 위에 뭐가 있나? 어 진짜 이거 창문으로 나가는 건가? 으차! 으차! 와! 이거구나. 떨어지고. 어 나 피라네. 뭐야 이거 나 어 데미지가. 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 치유가 돼요. 그럼 상관없죠. 좀 달아도 아프겠지만 괜찮아. 자연 치유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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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러는 거야? 아까부터 계속 뛰어다녀요. 아, 기어다니구나. 왜 그러는 거야, 쟤? 어, 여기 왜 잠겨져 있냐? 여기 자물쇠 얻어야 될 것 같군요. 그치?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얻어야 돼. 방금 세이브 된 거 보니까 이쪽. 열어라 진짜 좋은 말 했다. 열어라 바로 열어라. 됐다. 방금 연 게 아니라 약간 통과했는데 뭐지? 아 여기 문이 있구나. 못 봤어. 여기에 왠지 숨겨진 길이 있을 것 같아요. 느낌상 그치? 그치. 딱 그냥 느낌 오잖아 그냥. 그럴 줄 알았어. 저 공포 게임 짬밥이 있는데 톱니? 아 이 톱니를 돌리면은 저기 열리나 보다. 저 빛. 어? Help me? 누가 도와달래요. 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. 왜냐면 저도 지금 위험하거든요. 아 여기구나 톱니. 됐다. 아 됐어. 아 뭐야 마네킹에 피가. 뭐 어떡하라고요? 움직이실 거예요? 움직일 거면 그 윙크 한 번만 미리. 아 눈이 없구나. 움직이실 거예요? 진짜로? 아니 마네킹인가? 사장님 움직이실 거면 진짜 미리 말해줘야 돼요. 저 이렇게 뒤로 돌아. 어 사라졌다. 뭐야 어디 갔지? 아까 이쪽에 잠긴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어 열쇠 하나 더 있다. 뭐야 열쇠 두 개 얻었어요? 아니 뭐야 왜 열쇠만 두다. 지금 열쇠 세 개야. 뭐지 이거 열쇠 뭐 합쳐가지고 엑스칼리버 되나? 아잇! 하지마 진짜로. 문 닫아버리기! 문 절대 못 염. 이 게임 특성. 어 진짜 못 열긴 하네. 와 근데 이 TV도 너무 잘 만들었다. 이 끊어져 있는 전선과 슬렌더맨 나오면 원래 TV에 그 지지직거리는 거 있잖아. 전선 끊겼을 때 그 효과 그걸 표현한 것 같은데? 여기구나. 뻔해 뻔해. 이제 놀라지 않는다고. 처음에나 놀랬지. 두 번째부터 놀라지 않아. 잠깐만 그 아까 릴리 누구 릴리인가? 릴리 아담 사라 얘네 집 찾아야 돼. 릴리 시, 릴리 릴리. 어 야 얘네다. 어 야 구하기 너무 싫은데? 구해야 되나? 나 안 죽인다고 진짜 약속해. 너 누구야 너 이름이. 어 얘 열었고. 어 열었고. 얘 열었고. 됐다. 애들 다 구했어요. 봐봐 내가 말했지? 납치당한 거라고? 얘네 영혼 구했어. 얘네 너는 어디로 가니? 너네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? 오케이 얘네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. 갑자기엔 와! 제가 슬렌더맨에게 납치당한 영혼 3명을 구했어요. 해피엔딩이겠죠?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. 빠이.